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지하 땅굴에 숨겨진 기름을 훔쳐라. 도유꾼들이 꿈꾸는 짜릿한 인생 역전, 영화 파이프라인의 배우 이수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저랑은 초면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네타운은 2012년 공영진의 시네타운에 김영광 씨랑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오, 영화 차영사 홍보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오, 그때도 여기가 핑크였나요?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핑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군요. 네. 9년 만에, 그리고 이번엔 혼자 단독으로 나오셨습니다. 떨리진 않으신 것 같아요. 떨리진 않는데 네. 일단 영화 홍보로 또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네. 환영 문자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상은 님이 이수혁 씨 온다고 해서 옆집에서 살짝 넘어와 봤다고 이 기회에 네 계속 눌러 앉으시길. 네. 이유연 님이요.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요? 네. 네. 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머리카락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도대체 안 이쁜 구석이 어디냐고. 네, 강영미님이요. 저는 삼남읍에 살고 있어요. 읍이라 잘생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수혁 배우님 여기 오실 생각 있으실까요? 거기가 어디죠? 근데 삼남읍이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동욱님이요. 이것도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와. 네. 기분 좋게. 수혁 배우님 완전 네. 남자가 봐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핸섬 가이시라고 조강미남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5938. 갑자기 떨리네요 지금. 아 그래요? 멘트 보니까. 네. 이런 거 많을 텐데 우리. 네. 5938님이요.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지금 방영 중이죠. 잘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키스신도 있었다고. 야, 역시 수혁 잘해. 네, 키스신을 잘한 거라고 한 건가요? 네, 지금 한창 드라마 촬영은 하고 있나요? 네, 촬영 중입니다. 촬영도 같이 네, 하고 거의 막바지 촬영하고 있어요. 맡은 역할이 차주익, 웹소설 편집 팀장이고요. 캐릭터 소개예요. 첫 키스 능력 남주라고 쓰여있던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제가 맡은 차주익이라는 인물은요. 네. 건물주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라이프 스토리라는 웹소설 팀의 팀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도연 배우랑 강태호 배우랑 저랑 이제 삼각 로맨스가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시작점이 첫 키스였어서 캐릭터 소개에 그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왜 우리 회사엔 차 팀장님 없냐고 실제로 차주익 같은 사람이랑 일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차주익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필요한 말만 하고 뭐랄까요 좀 정의로운 구석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 같이 근무하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랑은? 비슷한 구석도 있긴 한데요. 네. 워낙 그 주익이라는 인물을 매력적으로 작가님이 써주셔서 제가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윤선님이 목소리에 청소 멈춤, 수영님 목소리 대박 너무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평소에 목소리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숙님이요. 김치 썰다가 급히 보는 라디오 켰다고. 네, 난리 나셨네요 지금. 2586님이요. 2013년 영화를 마지막으로 어머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뵙네요. 영화는 이수혁 진짜 기다렸습니다. 그럼 한 지금 8년 정도 만에 그렇죠. 개봉을 하는 거네요. 영화에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 작품 다음 주 수요일 5월 26일에 개봉을 합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은 파이프라인이고요. 네. 네, 유아 감독님의 새로운 신작입니다. 네, 개봉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파이프라인이라는 영화는요. 실제로 있었던 도유 범죄를 소재로 한 범죄 오락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유라는 게 좀 듣기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하의 속류관에
송유관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요. 그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을 이송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조그만 구멍을 엄청 고급 기술자가 뚫어서 좀 뭐랄까요? 훔치는 기름을 진짜 훔치는 네. 그런 이야기군요. 그런 범죄 관련된 영화죠.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뭐 뉴스 같은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뉴스에도 같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저희도 영화 시작 전에 많이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걸 찾아봤는데 실제로도 있던 일이고 굉장히 위험하고 좀 뭐 좋진 않은 일이죠. 근데 그런 걸 소재로 이제 캐릭터들을 어떻게 스토리를 이어가는지 유아 감독님께서 써주신 내용입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수혁 씨는 파이프라인에서 건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또 궁금해요. 일단 도율하기 위해서는 그 천공을 하는 네. 이제 송유관의 구멍을 뚫는 기술자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술자분들이 여러분들 필요하신데 네. 저는 이제 그 판을 짠 그리고 보통 도유 정도의 스케일이 아닌 좀 어마무시한 굉장히 큰 판을 짠 그런 인물입니다. 수천억의 판을 짠. 네. 네. 또 다른 주인공 서인국 씨는 핀돌이 역을 맡았습니다. 건우가 계획한 도유 작전은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요. 네. 서인국 씨가 맡은 핀돌이 역할은 이제 그 천공 기술을 가진 기술자 중에 독보적인 존재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판을 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섭외를 해서 같이 이런 도유 범죄를 기획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배우들 때문에 작품을 선택했다는 말이 있던데요. 콕 집어 누구 때문에? 콕 집을 순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캐스팅이 제가 조금 늦게 된 편인데 이제 뭐 워낙 시나리오도 재밌게 봤고 네. 그리고 유아 감독님 영화를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럼요.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도 워낙 영화 어떤 뭐 모든 작품에서 다들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네. 서인국 씨와는 세 번이나 같은 작품을 하셨습니다. 고교처세왕, 뭐 멸망, 지금 드라마와 파이프라인까지. 서인국 씨가요, 우리는 운명이라고 표현을 했다던데요. 궁디팡팡도 하는 사이라고. 네, 이제 뭐 한 살 차이 형이긴 한데요. 네. 이제 한 7년 전에 고교처세왕이라는 드라마로 처음 만났는데 그 뒤로도 사적으로도 많이 연락을 하고 좋은 형 동생 관계로도 지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같은 업계 일을 하면서 또 같이 함께 작품을 하면서 현장에서 볼 때마다 서로 이렇게 좀 성장해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또 이렇게 만날 때마다 또 관계가 조금씩 다르니까 네, 보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 드라마랑 영화에서는 둘의 관계가 아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재밌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오늘 함께 출연할 예정이었는데요. 스케줄 문제로 성사가 안 됐습니다. 이수혁 씨도 한번 서인국 씨처럼 뭔가 한 단어로 이 둘의 관계를 정의해 본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음성 편지라도? 어렵죠. 아까 이제 운명 그런 것처럼요. 네.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담백합니다. 네. 앞으로도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네. 7499님이요. 고위관계자 전문 배우 수혁 씨. 이번엔 대기업 후계자 역할이네요. 고위관계자 역을 자주 맡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시트가 잘 어울려서? 뭐 역할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 드라마 안에서는 그냥 팀장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좀 고위 관계자가 맞긴 한데 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쪽으로 땡기시는 건 아닌가요? 고위 뭐 제가 땡겼다기보다 네. 뭐 제가 아직 뭐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관계자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네요. 실제로 뭐 수트 같은 거 자주 입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노출될 때는 네. 뭐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거의 전혀 안 입는. 평소에는 어떤 룩 좋아하세요? 뭐 트레이닝복. 진짜요? 많이 입고 다니죠. 평소에 제가 하는 게 뭐 운동 말고는 많이 뭐 외출을 요새는 특히나 잘 안 해서 거의 트레이닝복 입은 모습만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9824님이요. 유아 감독님과의 작업이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어릴 때부터 유아 감독님 팬이었다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아 감독님 하면 뭐 비열한 거리, 네. 뭐 말죽거리 잔혹사 등등 뭐 워낙 좋은 영화를 많이 찍으신 감독님이니까 네. 배우로서는 같이 함께하는 게 너무 영광이죠. 네.
그리고 좀 남성분들을 굉장히 멋있게 그렸던 감독님인 것 같아요. 뭐 감독님이 하셨던 말 중에 수혁 씨를 현실과 판타지가 혼재되어 있는 듯한 매력이 있다고 했대요. 알고 계셨어요? 이건 처음 듣습니다. 수혁 씨도 뭐 감독님 매력 하나만 말해주세요. 감독님은 시나리오도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직접 쓰셨고요. 네. 그 연출할 때도 굉장히 정확한 디렉션을 주시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지금 보진 못했는데 촬영장에서 느낀 건 그 기존의 배우들 이미지와 다른 뭔가를 이렇게 뽑아내주시는 그런 디렉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 입장에선 같이 한번 꼭 작업해보고 싶은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이수혁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드릴게요. 어떤 곡이죠? 네, 아델의 스카이폴이라는 영화를 신청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오늘 여기 나오면서 어떤 영화를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그 영화 OST들을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추천했습니다. 좋네요.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수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연습을 한 세네 번 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6342님이요. 예고편 봤는데 물 터지고 불 터지고 난립니다. 호우, 완전 흥미진진하다고. 극장에서 보면 쾌감 장난 아닐 것 같다고. 정말 저도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결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기존의 유아 감독님 영화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좀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밝고. 저는 보면서 촬영 장소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땅굴 세트를 지었다고요? 네. 땅굴 이렇게 지하에서 하는 이제 신들이 많아서 저희가 세트를 지었는데 네. 굉장히 리얼하게 지어주셔서 보기에는 굉장히 진짜처럼 보이는 대신에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되게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감독님들이랑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건상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도 못하고 네. 또 막 먼지도 일부러 더 막 뿌리고 해서 배우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디였어요? 이 세트는? 위치가? 세트는 뭐 위치는 한 두세 곳이 있었어서 네. 지방에 뭐. 네, 그렇죠. 촬영이 진짜 힘들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요? 저는 그래도 조금 땅굴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위에서 지시를 하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서 네. 조금 덜 했는데 이제 나머지 그 도유 팀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분위기는 근데 굉장히 좋았다고. 문석 배우님도 그렇고 네, 인국 씨. 배우님도 그렇고 네. 뭐 다들 유쾌하시고 하셔서 네. 그리고 다들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찍었습니다. 아직도 사이도 너무 다들 좋고 네, 단톡방도 아직도 존재하고 이사이사님이요. 이번 영화에서 완전 역대급 악역을 보여줬다고 해서 기대 중이라고 비하인드 사진을 봤는데요. 촬영 준비할 때도 계속 감정을 잡고 계신 것 같았다고 지금 예고편만 잠깐 봐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악의 강도를 1에서 10까지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몇 정도 될까요? 악의 강도, 악의 강도 뭐 한 8, 9 되지 않을까요? 오, 네. 셉니다. 근데 어떤 악의 모습보다는 이게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좀 건우의 악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완벽한 건우가 되기 위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요? 뭐 눈빛이라든지. 일단은 유아 감독님의 디렉션에 최대한 따르고 싶었고요. 감독님이 표현하시고 싶은 건우라는 인물에 최대한 잘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 느낌이어서 그거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몰입은 평소에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네, 영화나 드라마를 평소에 많이 보고 좀 배우려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감독님이랑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네. 아까 멸망에서는 실제로 마주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캐릭터가 이번 건우라는 인물을 마주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건우는 실생활에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친구군요. 아 감이 옵니다. 6377님이요. 오랜만에 하는 영화 개봉이라 더 떨리실 것 같다고 관객들한테 듣고 싶을 만 궁금하대요. 저를 좀 오래 알아주신 팬분들이나 제 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영화를 얼마나 찍고 싶어 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떨리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팬분들도 기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김영화님이요. 제 이름이 영화예요. 수혁 씨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할 때마다 움찔움찔합니다. 네,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수혁 씨 영화 광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던데 지금까지 몇 편 정도 보셨다고 물어보시네요? 편 수는 셀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장르 가리지 않고 웬만하면 다 보려고 노력하고요. 조금 팁을 드리면 그 IMDb라는 평점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평점 순위가 있는 영화들은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를 본 지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좀 기분이 좋은 건 한국 영화들이 점점 순위권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저랑 좀 비슷한 영화를 많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왓땡 보면 앱 보면 몇 개를 받는지 세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 취향도 궁금합니다. 뭐 제일 좋아하는 장르라든지 뭐 안 가리실 것 같긴 한데. 정말 가리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네. 뭐 순위대로 5개를 말해주세요. 뭐 10개를 말해주세요. 이러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 1순위는 제가 꼽는 게 항상 있습니다. 뭔데요? 네, 파이트 클럽이라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우리 파이트 클럽 맞습니다. 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요즘엔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이요 영화 어디서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십니다. 뭐 집에서 TV로 혼자? 네, 아무래도 극장에서 보는 걸 가장 선호하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아무래도 드라마 촬영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것 같고요. 네. 집에서 혼자 볼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요 아버지랑 비디오 가게를 자주 가셨다고요? 이게 제가 배우가 언제부터 되고 싶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었고 아무래도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순간순간들이 기억나는데 네. 내 아버지랑 비디오 예전은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비디오 대여점이 그런 데서 막 같이 고르고 막 그런 시간들을 많이 기다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기억이 너무 좋았나 봐요. 아니 근데 촬영 기법이나 색감도 눈여겨본다고요? 영화 볼 때. 왜요? 스토리나 캐릭터 위주로 많이 볼 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오래된 영화도 좋아하고 그만의 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좀 촬영 기법이나 색감이 신선한 영화들 또 아니면 또 감독님들 위주로 영화를 이렇게 막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막 볼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그 특유의 그런 촬영 기법이나 색감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영화 화양연화 같은 그런 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추천곡 한 곡 더 드릴게요. 어떤 곡이죠? 네, 이것도 역시 영화 OST에서 뽑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들으시면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돼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네, 스타이즈본에 나왔던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가 불렀던 쉘로우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I'm off the deep end, watch as I dive in. I'll never meet the ground. Crash the sun.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영화 파이프라인의 배우 이수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도착했어요. 5029님이요. 이수혁 배우 동굴 목소리로 ASMR 좀 해달라고 제 소원이라고. 이 문자를 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이수혁의 ASMR. 빠밤. 네. 지금부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속삭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확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 떨리셨는데.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혁 씨 목소리로 듣고 싶은 말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아님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요. 수혁 씨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읽으면 될까요? 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이구. 약간 웃기신 게 좀 느껴졌어요? 네. 0224님이 영화 새끼의 대사를 듣고 싶어요. 난 다이아몬드에는 관심 없어. 그걸 낀 당신 손이 보고 싶었지. 오, 너무 좋다. 역시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수혁 씨 너무 좋습니다. 우유님이요. 수혁님, 저 포함 생일 맞은 청취자들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되게 오글거리는 거 잘 못하시나 봐요. 네,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3958님이 수혁 씨가 출연한 드라마 상어에서 했던 대사 2021년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와, 저 이거 봤었는데.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오, 이건 안 나오는데요. 해보겠습니다. 네. 너 나 좋아하지? 나도 너 좋아. 어? 어이고. 뭔가 그때보다 되게 어른어른한데요? 오, 오, 좋습니다. 네. 0627님이 지금 물을 드시고 계세요. 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님의 중저음 보이스로 푸른 하늘에. 지금 사례도 들리셨어요. 네. 사랑 그대로의 사랑 노래 가사 읊어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어이고.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그대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목소리에서 이렇게 뭔가 떨림이 느껴지죠 지금. 자아분열하는 것만 느껴져.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이렇게 이수혁 씨와 ASMR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실시간으로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신주민 님이 목소리가 그냥 꿀이네요. 아니, 빨래겠는데 왜 웃음이 막막 나죠? 감사합니다. 네. 반응 난리 났대요. 어머나, 지금 진영 님도 난리 났습니다. 수진 님이 아, 간지러워 미치겠대요. 네.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아모르 님이요. 이수혁 씨 목격담이나 같이 일했던 분들이요. 다들 섬세하고 다정하다고 하시는데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소문이 더 많이 들리도록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격담마다 향이 엄청 좋다고요? 오! 이건 처음 들어요. 오! 네. 네. 오. 향수 질문이 정말 많이 왔대요. 그래서 어떤 향을 뭐 좋아하세요, 평소에? 이게 아무래도 향수를 많이 사실 팬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네. 이게 뭐 제가 뭐를 어떤 걸 좋아한다고 하면 감사하게도 그걸 막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괜히 안 말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뭐 향은 뭐 브랜드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너무 강한 것보단 좀 뭐 우디 향이나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섬세하시다고요. 영화 우리 파이프라인에 같이 출연한 배다빈 씨가 말하길 영화 촬영할 때 본인보다 상대 배우가 더 잘 나올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다고요. 이건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네, 일단 당연히 저도 잘 나와야죠. 아, 맞아요. 그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네. 거죠. 근데 이제 뭐 씬이나 뭐 스토리상의 어떤 컷마다 어떤 배우가 돋보여야 되는 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그 상대 배우가 편하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잘 나와야죠. 아,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6378님이 집돌이 수혁 씨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쉴 때 뭐 하는지 1분 1초도 빼놓지 말고 말 좀 해달라고
뭐 조립하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뭐 레고나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 어릴 때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아~ 뭐 영화 관련된 캐릭터 피규어도 모으기도 하고 그냥 집에 있을 때 그냥 남자애죠. 뭐 네. 영화 많이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5662님이 이수혁 씨 민초 좋아하냐고, 민트초코죠. 음식 취향이 너무 궁금하다고. 네, 그럼 우리 빠르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민트초코칩 호, 불호. 호. 오, 네. 탕수육, 부먹, 찍먹. 찍먹 하겠습니다. 네. 짜장, 짬뽕. 이거는 짬짜면 가죠. 네. 하와이안 피자 호, 불호. 또 뭐 다 괜찮은데 오. 불호로 하겠습니다. 네. 붕어빵, 팥붕, 슈붕. 팥붕. 네. 네. 광고 듣고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양춘아님이요. 수영님 웃음소리가 너무 순수하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가연님이요. 다음 작품은 멜로 하고 싶으세요? 액션하고 싶으세요? 다 좋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아, 네. 네. 유경민님이요. 방금 파이프라인 예약했어요. 친구 꼬셔서 친구 티켓까지 쿨하게 쐈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수역 효과죠. 하트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예비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준비한 영화고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이렇게 영화로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화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렌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파이프라인의 배우 이수혁 씨였습니다. 끝곡은 이수혁 씨의 추천곡이죠. 픽시스의 Where is my mind인데요. 추천하시는 이유는요? 네, 아까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파이트클럽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네. 이게 아까 다른 추천곡들처럼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그 영화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엔딩씬에 나오는 노래인데 네,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영화도 언젠가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Stop. At all.